돌이 뭐가 이렇게 좋습니까? 그냥 좋죠. 이유가 필요 없죠. 아. 자연을 벗삼아서 탐석 간다 그러면은요. 네. 전날서부터 설레고 잠도 안 와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문화 전령사 정보원 수석 TV. 오늘은 덕산 계곡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하루 탐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밭으로 가서 우리 함께 오늘 하루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깨끗이 돌을 지금 씻고 있습니다. 자, 뭔가 한번 볼까요? 갑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 미석 원석인데요. 네. 이 남한강까지 굴러가지고 수마만 되면은 A급 미석이 되는 거죠. 아, 원석이 돼서 그런지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에 비가 아주 내려가지고 이렇게 수해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무너진 제방을 다시 이렇게 쌓은 그 흔적이 이렇게 보이는군요. 이곳에서는 특히 개구리 청석이라든가 이 미석이라든가 쪼꼬석이라든가 이런 돌들이 나옵니다. 네. 오늘따라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위 이게 뭐지? 여러분, 오, 네, 야, 이렇게 조그만 투 실투가 걸리고 이런 변화가 있는 이런 돌입니다. 자, 이렇게 한 점씩 나옵니다. 네, 이게 덕산이거든요, 덕산.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산에서 쓸려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돌들은 정말 꼼꼼히 촘촘히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바위경으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청봉 오늘 한 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석들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게. 이런 놈들. 얘들도 야무진 놀인데. 이 나오면은 아주 기가 막힌 놀이, 그런 놀이 나옵니다. 물때가 끼었어요, 물때가. 자, 요거 좀 특이한 놀입니다. 이렇게 잘 먹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런데, 위에가, 좀 특이해요. 자, 깨끗이 씻어서, 제가 씻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꼭지가 달린 게 아주 특이하네요. 자, 요거. 뭐냐, 앞에가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야,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자, 이 돌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시죠. 이 변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자, 이야, 정말 이 그 변화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깊이 자, 참 화려합니다. 변화가 네. 자,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이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지금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우리 한수연님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돌만을 찾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잘 또 먹기도 했네요. 이렇게 변화가 있네요. 자, 이렇게 네. 이쪽으로
아마 여기 산주분이 건축물 같은 걸 진다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돌들이 좀 나온다. 여기 소유주분들한테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덕산의 돌밭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길인데, 이런 데서도 정말 운이 좋으면 좋은 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 돌을 하나 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게 좀 쪼꼬석인데 이렇게 봉이 딱 잡히고 좌우로 이렇게 단이 또 잡혀요. 요걸 잘 씻어서 이제 앉혀서 보면 또 다릅니다. 이 쪼꼬의 그 결도 살고 이 봉도 나오고 그래서 괜찮거든요. 이것도 이제 길 숲에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조직이 이렇게 보시면 자 지금 흙이 묻어서 그래요.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됐다 이렇습니다. 이 돌도 한번 보시죠. 이런 돌도 자 이렇게 깊게 파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돌을요. 이렇게 바닥으로 해서 딱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잔뜩 감추고 있어. 이렇게 보세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야,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변화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가까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물론 뭐, 크기가 워낙 커서, 이렇게 이제 촬영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네. 자, 자, 이 돌도 상당히 특이하죠. 이렇게. 이 조직 결. 자, 보세요. 지금 흙이, 묻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잘 벗겨내면은, 어우, 이 돌이 그런 돌이었나? 할 정도일 겁니다. 이야. 자, 보십시오. 이 조직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멋집니다. 크기가 약 한 4, 50cm. 그렇게 한 50은 될 것 같아요, 50은. 자, 우와우, 우와우, 요 보세요, 요 보세요. 이야, 요 보세요. 야, 멋집니다. 요런데, 요런데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런 데서 큰 돌을 욕구 무리지 마시고요. 으쌰! 이렇게 이제 묻혀 있는데, 좀 부족하네요. 비가 얼마 전에 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씻겨 나간 거예요. 오, 생각보다 크고요. 어우, 이렇게 한번 보시죠. 봉이 이거 잎석으로 이런 거는 이제 끝에 촉이 좋아야 돼. 네, 초기. 자, 자, 하늘을 가지고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 잘 보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자대를 해서, 자, 이렇게, 자대를 해서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말 가을 풍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위에까지 한번 쭉 봤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서 이런 가장자리 자 보고 있습니다. 자, 야, 이게 소품인데 자 이게 이제 덕산돌의 매력이에요. 이런 것이 자, 이게 돌이 좀 컸으면 좋겠지만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초기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저 위에는 미륵님 그러죠? 마치 상투를 튼 미륵님이 계시는 것 같이 가장 정상의 자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봉우리 또 왼쪽으로 좌우 이렇게 봉이 잘 쓴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이제 좌대를 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사실 이걸 이제 베이비 오일을 살짝 바릅니다. 그러면 훨씬 새까맣면서 아주 멋진
예, 그리 돌이 되리라 봅니다. 이 가을이니만큼 이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정본숙 TV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